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를 보다 보니까 어떤 폰 회사에서 무슨 새로 나온 휴대전화 같은 거를 선전하는데, 뭐 양자 보안 5G 폰이다 뭐 이런 얘기해서 양자 보안이 뭐지? 무슨 얘기야 도대체? 그래서 궁금해서 조금 기사를 찾아봤는데,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보면서 양자 보안이 뭐고 어떤 기술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데일리에서 가져온 거 기사고요. 볼까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양자 보안과 5세대 이동통신 기능을 모두 갖춘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양자 보안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 양자 보안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그거는 여러분 그런 과학의 한, 저 물리학의 그거죠? 한 분야죠? 예. 물리학의 한 분야라기보다 뭐 이제 20세기는 양자역학의 시대라고 해도 될 수 있는데, 예, 양자의 성질은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쵸? 그러한, 내용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정론적인, 그 전까지 뉴턴의 물리학은 결정론적이었잖아요. 고전 물리학은. 그러니까, 어떠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거고, 예측할 가능성,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된 내용이었다면, 양자 역학은 그, 아주 진짜 그 양자라고 하는 단위, 진짜 가장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물질이나 어떤 에너지의 기본 단위에서는, 예, 그 어떤 그러한 양자들의 움직임은 완전히 확률적이고, 랜덤이다, 랜덤. 그쵸? 랜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예측하기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예. 어려우니까요. 저도 이해 못하고. 예. 그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물리학자는 이 세상의 양자 역학을 이해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양자 역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말까지 하셨으니까 우리 기본 내용은 다루지 말고요. 한번 이걸 봅시다. 한번 양자 보안 과연 뭔가. 자, 예측 불가능 양자 무작위성을 활용해서 암호 해독 가능성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네요. 양자 난수 생성 칩셋을 탑재한 5G 스마트폰 갤럭시 A 퀀텀을 오늘 22일 출시한다. 갤럭시 A 퀀텀 양자 보안 기반의 TID 이중 로그인, 그 다음에 SK페이 생체 인증을 보호하고 블록체인 모바일 전자 증명 서비스 이니셜 등의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굉장히 보안이 강화됐다는 것을 벌써 딱 보면은 대충 느낄 수가 있네요. 그쵸? 이중 로그인이라는 게 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쵸? 자, 양자 보안은, 자, 아래로부터 봅시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인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이다. 그쵸? 물리량의 최소 단위는 양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 밝혔습니까, 여러분? 예, 옛날에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밝힌 걸로 알고 있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쨌든 보안을 어떻게 강화하냐. 기존에 주로 통신망과 서버에 적용됐었지만 이번에는 스마트폰에도 탑재되었다. 그래서 일반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게 됐고요. SK텔레콤은 양자 난수 생성기를 휴대폰에 들어갈 정도인 가로 2.5, 세로 2.5 정도 크기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양자 보안폰을 내놓을 수 있었다. 여러분, 양자 난수 생성기, 그죠? 그러니까 난수라는 걸 랜덤으로, 그쵸? 어떤 그런 수가 생성된다는 건데, 기존에 우리의 어떤 과학기술로서의 난수를 생성하는 게, 랜덤으로 뭔가 생성하는 게 랜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한 랜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양자의 움직임은 완전한 랜덤이기 때문에 그걸로 난수를 생성하면 더 보안에 도움이 되는 난수를 생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양자 난수 생성 칩셋 내부에서 항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 이미지 센서가 발광 다이오드 광원이 방출한 빛을 감지하고, 이때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센서 면적 안에 감지되는 광자의 개수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양자의 무작위성, 랜덤니스를 이용해서 난수를 추출한다. 그렇구나. 센서의 면적에 발광 다이오드 광자를 쏴서 그 광자가 이렇게 딱, 뭐라 그럴까? 그 광자를 포집해가지고, 그쵸? 포집해서 이렇게 센서에 딱 해서 이것이 몇 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게 양자역학적으로 전혀 추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작위성을 그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수를 추출하는데 훨씬 더 강력한 난수를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하고 패턴이 없는 순수 난수를 만들기 때문에 각종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등이 담긴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을 막는다. 이게 양자보안 기술입니다. 재밌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난수는 TID, SK페이, 이니셜 앱 등에 제공되어서 각 앱에서 사용하는 암호키를 생성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난수를 할당을 해야 되는데, 그 난수가 완벽한 난수이고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안에 더 강력하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차세대 보안 양자 암호통신 도입도 머지않아서 기술 개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또 기술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일단은 지금 양자 보안이라고 하는 기술은 지금 양자 난수 칩셋을 지금 개발한 것에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제 양자 암호통신 도입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예. 그래서 QRNG가 모든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일반 난수에 기반을 둔 암호키에 비해서 양자에 기반한 난수 메커니즘을 도입하면서 보안성을 한층 강화했다. 자, 그리고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뭐가 되냐? 아직 기술이 아주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다음 단계는 뭐냐? 양자 암호 통신. 그러면 서로 간의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보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도청마저 불가능하게 만드는 엄청난 기술이다. 야, 이거는 진짜 그거죠. 굉장한 기술이고. 아, 좋죠. 그래서 송신부와 수신부만 해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낸 메시지,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해요. 내가 A야. B라는 사람과 통화해. 그럼 나 A와 B만 알아, 그 메시지를.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이 바라는, 그쵸? 보안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쵸? 예. 중간에서 가르칠 수, 절대 가르칠 수 없는 거. 그죠? 야, 좋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이 적용된 네트워크의 해킹이나 감청을 시도하면 망가진 정보만 얻어간다. 야, 야, 이거 좋다. 그럼 이제 해킹 같은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오면 우리의 정보가 진짜 유출되는 게 좀 적어지겠네요. 그죠? 적어지네. 이제 어쨌든 양자 컴퓨터가 이제 등장할 것이고, 아직 완벽한 건 아닌데, 그죠?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등장했지만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근데 양자 보안 기술까지도 이제 조금씩 실생활 적용이 되고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수록 기술이 개발에 박차가 이루어질 테고, 그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이러한 또 보안 기술이 발달하면 그 보안을 뚫으려고 하는 또 그러한 사람들, 해커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이제 열심히 자신의 또 기술을 또 개발하고 갈고 닦기 시작할 테고, 그럼 또 그걸 막기 위한 방패가 또 나오고, 계속 군비 경쟁처럼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지금 이런 시대에 와 있다, 우리는 이런 걸 여러분 조금 맛이라도 보시라고 제가 이런 기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